국산 대형 세단이 내년에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이른바 독일 자동차 회사를 중심축으로 한 고급 명차들의 견고한 아성에 도전하는 건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럽 현지에서 오정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자동차 시험장에서 테스트를 마친 새로운 국산 대형 세단. 올해 말에는 국내 출시,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외에 수출될 예정인데 유럽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 대형 세단으로는 처음으로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경쟁 상대는 BMW와 벤츠, 아우디 등 유럽 대형 세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주로 독일의 명차들. 최근에 유럽을 방문한 정몽구 현대 기아차 회장은 새로 선보이는 대형 세단은 유럽 명차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유럽 시장 도전에 남다른 감회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Also, ich sag mal, die Verkaufszahlen, die werden wahrscheinlich nicht so hoch werden jetzt wie bei den anderen Premium-Marken, aber wir haben schon Chancen, die Autos abzusetzen. Ja? Ist für uns aber eher wichtig als Image-Träger für den deutschen Markt. Ne? Ansonsten wird das schwierig. 그동안 침체돼 있던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는 i30를 선두로 한 소형차 중심 마케팅으로 6%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선전해 왔습니다. Ja, gibt es. Ich habe selber vor 4 Jahren einen Hyundai Tucson gekauft. Und wir haben jetzt für die Eltern einen i20, i10 gekauft. Und wir werden nächstes Jahr vermutlich für die Frau auch einen kaufen. 소형차의 성공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성공이 대형 세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7년 만에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내년 판도가 궁금해집니다. 터키에서 YTN 오정곤입니다.